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종목 긴급 처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에 최영동 고수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오늘 마감 앞두고 어떤 공략주를 잡아보도록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한 세 종목 정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IT 종목 두 종목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와 관련된 종목 한 종목 정도 준비를 했는데 하나하나씩 좀 천천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현재 지금 1.28%의 좋은 상승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부분들이 오랜만에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IT 종목군들이 뭐 차익 매물들을 좀 맞고 있는 상황에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과 20일선의 지지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사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요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 반도체 PCB와 관련된 반도체 칩 사이즈 확대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2021년도 여전히 슈퍼 사이클에 대한 스토리들이 계속 이어져 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됐었던 코리아 서킷에 대한 매출액 부분들이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쪽에서의 이제 스마트폰, 핸드셋에 대한 수요 부분들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020년도 코로나와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 핸드셋 시장이 상당히 조금 괴로운 그런 이제 한 해를 좀 보냈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수급 부분들 자체가 2021년도에 회복이 좀 증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급형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미엄 모델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 동사의 반도체 기판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더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지금서부터는 다른 IT 종목들도 분명히 좋은 흐름들을 좀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코리아 서킷만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1월 20일 날입니다.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내줬고요. 그리고 그 일부분 정도가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하단까지 내려오면서 다소 조금 이제 급등나고 좀 반복을 해줬었는데 최근에 저점 자체를 훼손시키지 않고 5일선과 20일선 정별로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추세에 대한 개념으로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한 18,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단기적인 시각들로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저점 구간이 15,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 자체를 손절 라인으로서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시도록 할 텐데요. 자, 포인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포인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산업에 굉장히 좀 밀접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공정 장비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 그리고 핵심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 양극 산화 기술이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쪽에 체크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성장 흐름들을 2021년도에는 좀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수급적인 부분들은 뭐 외국이라든지 기관 쪽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뭐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입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대한 저점 구간들을 만들어 내줬고요. 그리고 2021년도 1월 달과 2월 달에 진입을 함으로써 골든크로스를 만들어진 상태에서 거래량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IT 종목군들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차분하게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숨어있는 작은 종목군들도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좀 이루어질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의 1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었고 그 1.25%의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직전 고점 자체를 강하게 좀 돌파를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지금 위로 매물대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급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시간에 포인트 엔지니어링 뭐 작은 종목이지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3,050원 정도입니다. 3,500원과 3,600원이 첫 번째 매물대가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에 대한 변동성을 한번 노리면서 1차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뭐 손절 라인은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대한 저점들 그리고 올해 들어서면서 발생시키고 있는 저점 라인들을 좀 그어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상승 추세에 대한 하단 부분들을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제시해드릴
드릴 테니까요. 손절 라인은 3,0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무거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 같이 가두리가 진행되는 장세 흐름 속에서 코로나 이후에 수요 부분들이 좀 살아나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0%의 좋은 상승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5일선과 20일선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내진 이후에 굉장히 좀 교과서적으로 확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시장에 다소 조금 부정적인 흐름들로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좀 답답하게 움직여졌을 때 모멘텀이 발생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좋은 성적을 좀 거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업종에서 의류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당분간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해외 브랜드에 대한 노출도가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눌려 있었던 소비 자체가 2021년도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수요가 좀 발생을 해주고 소비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위 상단으로는 지금 매물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1만 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는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 추세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단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17만 5천 원 설정을 하셔가지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소비 부분들에 대한 회복 구간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종목 급등주 함께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코리아 서킷 그리고 포인트 엔지니어링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함께 잡아봤네요. 자 주식창 최영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네. 뭐 화장품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뭐 내용들을 다 잘 아실 거고요. 일단 지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뭐 안 좋았는데 주가가 잘 안 빠지고 왜 오르냐. 뭐 그 부분은 실적의 어떤 바닥 확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 4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 1조 5,569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2억 적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적자가 난 경우는 뭐 흔치 않은데 어쨌든 간에 적자가 난 상황에서도 주가가 좀 밀리지 않고 횡보 흐름 속에서 오늘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여기 실적 바닥 확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중국 어떤 소비 회복 앞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같이 좀 맞물릴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작년에 워낙 안 좋았고 화장품 업계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한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명퇴를 받은 그런 네. 스토리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조 조정이 진행된 부분들의 효과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좀 한 3% 후반대까지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27만 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 실질적으로 좋아지면 이제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1차적으로는 27만 원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이 20만 원을 놓고 대응을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요즘 다시 또 화장품 종목들이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 오늘 아모레퍼시픽을 소개를 주셨고 고윤경권께서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네. 코스맥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 뭐 자체적인 어떤 화장품 브랜드라기보다는 좀 ODM 업체라고 그쵸.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글로벌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1등으로서의 어떤 그 프리미엄을 받아야 된다라고 충분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현재 주가 수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밸류에이션 하단 부분에 지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업황이 개선되거나 코로나가 조금 더
진정이 되는 모습이라면은 뭐 충분히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요. 지금 미국 쪽에서의 어떤 뉴월드 그리고 손소독제의 어떤 생산과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실적은 견조하게 나올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지금 뭐 미국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이 되면서 나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광저우 법인이 조금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의 어떤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고 주가도 어느 정도 좀 바닥권에서 지금 턴하고 있는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오늘 많이 올랐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께서 모두 다 화장품 종목들 꼽아주셨습니다. 아보레 퍼시피 그리고 코스맥스 들어봤습니다. 화장품은 또 실적 턴어라운드가 또 기대가 되고 우리 이제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해야겠죠. 화장품 업종 집중해보자라고 하셨네요. 네, 스톡과 공략주 살펴보죠. 주식창에 송재호 고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설문을 봤는데 어제도 많은 분들이 오늘장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셨었는데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내일도 상승 많이 예측하셨는데 내일은 진짜로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내일 스톡과 어떤 종목 공략을 해볼까요? 네, 네. 내일 그 스톡과 공략주로 이덴텍이라는 회사를 네,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회사는 이제 새로운 그 신성장 산업이 많이 추가되면서 좀 더 성장주로서 좀 변모가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그런 회사고요. 투자 포인트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먼저 첫 번째가 2차 전지, 배터리팩에 대한 사업의 본격화 기대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전지라든지 EXS 배터리 쪽에는 이제 배터리팩을 통해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요. 이쪽 사업에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배터리 셀 업체 LG 화학 글로벌 관련해서 이제 그 혼다라는 그 기업에 이 바이크 배터리 팩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도 시장에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요. 이쪽에 대해서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그 캐파가 시작될 걸로 전망되고요. 본격적인 실적은 반영은 2분기부터 좀 예상됩니다. 영업이익률은 현재 두 자릿수 예상되기 때문에 이익 성장도 좀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좀 더해서 이제 국내 LG화학이 인도 지역 내에서 이제 추가적인 이런 이 바이크 배터리팩에 대한 부분도 진출한다면 추가적 모멘텀이 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덴텍은 추가적인 증설을 올해 그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증설을 이어갈 거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캐파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재생 ESS 배터리팩 사업에 대한 해외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신재생 투자에 맞춰가지고 상당히 ESS 이쪽에 배터리팩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테슬라에 대량 공급 그런 공시도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그 삼성 SDI에 이제 작년 3월부터 납품을 하고 있고요. 양산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적인 어떤 거래사 확대에 따라서 수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유럽과 북미 지역의 그 수출 규모도 상당히 확대될 걸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자담배 쪽입니다. 최근에 이엔텍이 전자담배 그 확대 수출 소식 때문에 상당히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엔텍도 KT&G에 작년 9월부터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경쟁사가 그 이엔텍이 일본 수출도 성공했기 때문에 이덴텍도 동반해서 일본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올해 안에 동남아 쪽하고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이 전자담배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2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덴텍 오늘도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일 수초가에도 공략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이덴텍 함께 들어봤네요. 지금까지 송재호 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